갑자기 3년 전에 결혼해서 나가셨는데 다시 컴백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작년 여름에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이제 먼저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혼자 살아야 되나, 애를 데리고 혼자 살아야 되나 하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너도 마음을 추스려야 되니까 그냥 와.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들어가면 안 그래도 어른 두 분이서 생활해도 비좁을 것 같은데 내가 아기를 데리고 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래서 망설였는데 아빠가 그냥 아니 무조건 들어와. 그냥 들어와서 너 쟤야 그냥 안정될 때까지 있어. 이래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든 들어가겠지. 짐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무작정 올라왔어요. 또 매일 쉬는 날은 이삿짐처럼 자꾸 이제 정리해서 자꾸 버리게 되는. 제 여력까지 다 하긴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너무 버거운 거죠. 선생님 그 어느 때부터 힘드실 것 같아요. 아 진짜 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원하는 게 분명히 생기니까. 네, 감사드려요. 그걸 채울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어머니 침실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엄마의 공간이니까. 엄마! 여기 어머니 방이에요? 네. 아니 커튼이 제약 커튼이에요. 3년 만에 그렇게 돼서 돌아온 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방밖에 내줄 수 없는 게 더 속상했거든요. 내가 이렇게밖에 해줄 수가 없다라는 그런 형편이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러니까 또 큰딸은 너무 이제 아기 때문에 옆으로 자는 게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잠도 편안하게 자고 재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지 않겠다 싶어서 빨리 방을 줬어요. 야, 이것도 신박하게. 그러니까 여기 이 공간을 살렸네요. 오다 보니까 옷장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옷은 그 필요한 옷만 그 걸어 놓은 차례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짜투리로 그냥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애쓰셨어요. 근데 여기 수납장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침대들이 다 수납인데요. 수납이에요. 여기도 이제 아직 큰 아이 이제 장이 있는 걸 제가 못 꺼내고 있고 제가 이제 양쪽 서랍만 지금 쓰고 있어요. 제 옷이 엄마. 겨울옷 왔을 때 네. 이사 왔을 때 빨리빨리 집어놨던 네. 겨울옷. 여기는 어머니 옷 아니 또 제 짐이에요. 아 제야? 예. 네. 근데 아직은 이제 짐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짐을 자기 이제 큰 아이 이제는 다 제야 짐이고 제야 하다 보니까 그걸 못 빼고 일단 저는 이제 여기서 잠만 잘 수 있으면 된다. 나 혼자 쓸 거니까 저 혼자만의 공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쓸 수 있으면 쓰겠다 하는데 거실과 주방에서는 네. 가족 모두를 위한 공간은 정말 손길 하나하나 닿으셨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미쳐. 나만의 공간은 네. 아직 다 손길을 못 닿았다는 그런 게 보이네요. 네. 엄마 방인데 엄마가 안 보인다. 네, 안 이 방의 문제점이다. 네. 원래 신혼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놀이 공간이 따로 있었고 아이의 그런 물건 자체가 정리도 잘 되어 있었고 이랬었는데 아이 거는 아이 거대로 모아지면 참 좋겠는데 그런 공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거 아니면 놀이방 이런 개념은 좀 없지 않을까 싶었어요. 재아 엄마의 침실에 대한 꿈은 없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재아만 잘 잘 수 있으면 저는 사실 어떻게 자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참 우리는 엄마들 같은 생각을 하네요. 나는 괜찮아, 어떻게 돼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먼저 왜 엄마는지를... 아니, 엄마 울고 계셔서. 한참 저만 아는 철딱성이 없는 딸이어도 되는데, 그죠?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죠.
딸에게 해주신 말 있어요? 제 엄마한테? 소리 내서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되는데 그래 보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지낸 것 같아서 서로 모른 척 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이 아플 텐데도 외면하는 게 그게 배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냥 외면했던 게 미안하고 딸을 생각하는 엄마로 이제는 성숙해져 가나 보다 생각을 하면서도 저한테는 아직 어린 딸이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긴 한데 이제 웃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서로서로 이제 좋은 이제 일들만 저희들한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엄마 공간이 이제 시작이에요. 네. 엄마 방이 남아 있잖아요. 아, 그 방 생각나세요? 네. 한 발 셋 하면 뜨는 겁니다. 네. 하나, 둘, 셋. 어머. 야. 이거 뭐야? 어머, 옷장이 생겼어. 어? 소녀 감성. 여기. 아, 열마. 야. 이거 뭐야? 어머, 옷장이 생겼어. 어? 여기. 아, 열마. 책상이 됐어. 어머니 전신 거울. 엄마 직장인이시잖아. 거울도 없었어. 네. 맞아. 어머니. 어떡해. 어머 엄마. 어? 울지 말고 가봐. 감상을 해야지. 왜 가봐. 너무 이뻐. 봐봐. 너무 이뻐. 엄마, 저한테 초록색이 많아졌어. 봐봐. 아니, 근데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전신 거울 하나 보고 눈물 흘리셨어요? 아니, 옷을 입어도 그렇고 화장을 해도 그렇고 거울이 없으니까 없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한다 생각을 하고 그냥 이거 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속상한 게 모든 곳에는 그 수납 넵 우리가 말하는 그거를 다 이렇게 막 정성을 들여서 한 게 다 보였는데 네. 근데 정작 엄마 방에서는 그냥 이렇게 갖다 놓은 게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된 가구. 제대로 된 침대를 이렇게 해서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야. 그리고 이 가구. 저 이거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이것도? 안방, 국방이죠. 현지 씨 방에 있던 세 칸에 있는 장 중에. 그러니까 오직 엄마 것만 있네요. 네. 자, 엄마 올라갑니다. 와우! 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어야 되잖아요. 네. 나를 존중하고 나를 바라보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화장대를 만들었어요.
자, 기존에 있던 이런 서랍장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서랍장을 이어주는 게 우리가 싱크대. 맞아요. 상하부장을 이어주는 시트지를 해서 상판을 만들어서 여기 위에서 글도 쓰시고 네. 책도 보시고 얼굴도 보시고 가꾸시라고 이렇게 화장대 만들어봤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이 공간에 있어 보니까. 거실에 있을 때는 그냥 가족을 제 할머니. 예, 제 할머니. 여기서는 모든 게 다 제 거잖아요. 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소녀 방처럼 해졌던 것처럼 저 여기서 제가 글씨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시 일기장 쓸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재아와 현지 씨의 방으로 갑니다. 재아 엄마 먼저 들어갑니다. 재아 엄마 마음껏 누리고 엄마하고 동생 들여보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동생하고 엄마도 가시죠. 어머머. 어찌해요? 어머 어찌해요? 아 진짜. 아 이게 이렇게 가능하구나. 너무 예뻐. 어떻게? 와. 말도 안 돼. 이렇게 백화점에서 이것만 이렇게 따라온 것 같아. 우와. 이제 이 책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 응. 쇼파도 제대로 앉을 수 있고. 맞아. 너무 좋아요. 진짜 손녀 사랑은 할머니를 못 따라가나 보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놀랐어요. 이 마음에. 네. 엄마가 이거 너무... 앉아서 놀 거 아니에요. 제아 네. 눈높이에. 응. 사실 이 댁에는 그렇게 버릴 만한 짐들은 없었어요. 사실 이미 많이 비워놨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납력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가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장을 이렇게 침대 프레임으로 만들어봤어요. 책장을요? 책장입니다. 네? 책장을 저희가 눕혀서 어머 스르륵 나오나? 네네네. 어머 스르륵 나와. 인형들. 네, 보면 여기는 소꿉놀이. 네. 여기 다 놀이가 다 다르죠. 네. 여기는 인형들. 근데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라벨링하지 않아도 재아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모두 제자리 다 배워 왔기 때문에 다 그 자리에 놓을 수 있고 우리 재아가 조금 더 크면 이거 빼서 여기다 책을 또 꼽아도 돼요. 사실은 그대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눈높이 있는 거기 때문에 100% 활용이 가능한 수납 가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아가 지금 보니까 인형이 여기 몇 개 안 들어갔거든요. 네. 네. 제아 인형들이나 뭐 옷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나머지 저 안쪽에 매트리스를 들으면 그 안에 지금 보이는 거에 두 배 이상으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모 가봐요. 엄마도 가봐요.
아니 어. 야! 아니 거울 봐. 어떡해? 우와! We fit like two birds in a house on the corner of 6 and 8. I've got to say Who would have thought that we'd be intertwined and quite the same? We're only 이거 어머나. 다이나 와 이게 선방. 완전 파우더룸이 됐어. 야. 우와. 아 괜찮다. 여기도. 제 엄마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좋아요. 화장대가 제대로 있어서 내가 화장을 할 수 있다는 거. 그전엔 저 키즈 수납장 한 칸을 제가 그냥 화장대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 넣어놓고 근데 저는 거울도 일만한 걸로 커졌고. 깃발은 언니 보니까 어때? 잘했다? 너무 좋아요. 본인을 더 뭔가 꾸미는 걸 사실 꾸밀 나이인데 그걸 소홀히 하는 게 동생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몇 살이죠? 제 엄마가? 33. 한참 꾸밀 때죠. 그래서 항상 우리 언니도 여잔데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언니의 웃는 모습이 좋아요? 네.